안녕하세요. 카스케이프입니다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기아의 EV6입니다. 근데 그냥 EV6 아니고요. EV6 GT죠.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죠. EV6 GT를 한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태안에서 행사하시면서 좀 리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은 사실 일반 공도에서 따로 어떻게 뭐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없고 이따가 제로백 정도 한번 상황이 되면 해보고요. 일단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외관 한번 보시면 기존의 EV6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전면, 측면, 그리고 후면까지도 굉장히 이 스포티한 라인을 아주 잘 유지한 채로 GT로 이제 완전 넘어왔고요. 이 GT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이 테일 이 라이트 아래쪽에 저 이제 반사판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외관상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거 이거죠. 휠도 25540 21인치로 변경되고 디스크 캘리퍼도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또 GT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낼 수 있는 야광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야광색이라고 하면 좀 웃긴가요? 그린 옐로우 뭐 이런 컬러로 변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도 사실 바뀐 데가 있는데 거의 잘 티가 안 나죠? 여기 요 보통이라면 안개등이 있는 이 자리에 저 크롬바 형태가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있는데 얘는 세로로 변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네 살짝 바뀐 것 같죠. 근데 또 외관은 거의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외관 디자인이 좀 GT만의 좀 차별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범퍼가 좀 바뀐다거나 뭐 그랬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제 생각에 너무 공격적인 이미지를 굳이 연출을 하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실내입니다. 실내도 보시면 기존의 EV6와 다른 부분이 있죠. 바로 요 버킷 시트입니다.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나름 고성능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요. 아마 이게 뭐 다른 그 N 버전들에서도 쓰이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근데 다만 여기에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. 물론 N도 옵션이긴 한데 얘는 옵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은박으로만 GT라고 파여 있죠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버킷 시트 라서 아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수동입니다. 시트가 자동이 아니에요. 아마 제 생각에는 버킷 시트를 달면서 요 시트 전체적인 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너무 많은 부속이 들어가면은 이 시트 전체적인 높이를 원하는 만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이제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. 뭐 옐로우 그린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저 밖에 보였던 캘리퍼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전체적으로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 뭐 이렇게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지금 보셨겠지만 이 스티어링 휠에 GT 버튼이 추가가 돼 있죠. 이걸 누르면 완전 다른 차로 느껴질 만큼 가속력이 변경이 됩니다. 어쨌든 EV6 GT는 다른 것보다 이제 성능이 가장 큰 변화를 바지했는데요. 국내 최고 출력이고 국내 최고의 제로백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585마력이고 제로백이 3.5초. 실로 이제 엄청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3.5초면 정말 빨라요. 생각한 것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가속 페달을 때려 밟으면 약간 피가 살짝 쏠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꽤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음료수를 이렇게 엎지를 수도 있는 조수석이나 뒷자리 안전분들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가속력입니다. 자 일단 뭐 차 외관은 대략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 주행할 때 그 바뀐 그 성능 부분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EV6 G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그 이 가속감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몸이 쫙 뒤로 묻히는 그런 느낌을 아주 약간
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. 뭐 이 정도 능력은 사실 뭐 기존의 그 어떤 국산차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도 그 이렇게 좀 확실히 크니까 제동력이 완전 좋아요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4륜임에도 불구하고 가만 서 있다가 풀어셀을 했을 때 앞이 많이 덜 들립니다.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통상적인 차들은 앞에 엔진이 있고 뭐 앞바퀴를 굴린다든가 뒷바퀴를 굴린다든가 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제 전기 모터를 구동하다 보니까 앞에가 아무래도 옛날 그 엔진 차들처럼 무게감이 있는 그 어떤 게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좀 가속을 하면 이게 앞쪽이면은 앞이 이렇게 들립니다. 들려서 약간 요 스티어링이 놀아요, 좌우로. 만약 이 느낌이 그냥 후륜 구동이었다면 거의 뭐 그냥 앞에다 꽂던지 그대로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4륜이 전기차 4륜이다 보니까 그 들려서 이게 앞이 이렇게 놓는 동안에 요 게이지를 보시면 전륜으로 토크가 많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너무나 빠른 가속력 때문에 앞이 들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.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뭐 타이어 인치를 조금 더 낮춰서 그러니까 휠 인치를 낮추고 타이어를 더 뚱뚱하게 간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뭐 그립을 조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뭐 제가 전문적인 그런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뭐 그런 생각이 딱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. 뭐 하여튼 뭐 엄청 빨라요. 엄청 빠르고 요 스티어링도 요 스티어링 직경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잡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뚱뚱하니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. 확실히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그 한몫하는 건 또 제가 봤을 때 요 아까 말씀드린 이 시트 버킷 시트의 시트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여튼 이렇게 주행은 대략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EV6 GT에 좀 바뀐 점 뭐 이런 성능 이런 거를 좀 한번 느껴봤는데요. 사실 뭐 일반 도로에서 이 차의 성능을 다 내는 거는 힘들고 불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약간 가속력을 살짝 보여주는 정도 뭐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트랙에서 타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 때는 거의 뭐 차고 넘치는 출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외관이 너무 기존의 EV6랑 다를 바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다른 EV6랑 구별되지 않는 그냥 물론 몇 군데 포인트는 있지만 구별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포인트를 가진 외관에서 이런 고성을 뽑아낸다는 거 약간 양의타를 쓴 늑대 뭐 요런 이미지로도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성능 패밀리 세단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차가 이제 드디어 국내에서도 나왔다는 거에 상당히 좋고 앞으로 더더욱 이제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카스케이프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